자, 거실은 일단 뷰가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오. 향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동서남북 다 있고 구조가 세 가지로 나뉘니까 꼭 오셔가지고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전동에는 진짜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유일한 여기 현장 딱 하나뿐입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가마TV.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 팀장 라이언입니다. 좋은 집 찾으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계동 10층 45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은 1층 자주식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집은 이렇게 양방향 슬로프로 된 지하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도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집 보러 가시죠. 자,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전실 공간 이 정도 나오고요. 정사각형 부서져요.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도 화이트 톤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분할로 6칸 마련되어 있고 이렇게 선반에다가 조명까지 들어가지고 조금 더 멋스러운 전실입니다. 일가소음 스위치 앞쪽에 있고요.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이렇게 활짝 열면은 이 통로가 좀 다른 데에 비해 넓은 편입니다. 넓게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고요. 제 왼쪽이 2번 방이고 제 오른쪽이 욕실인데요. 욕실부터 보시죠. 자, 욕실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레이톤 느낌이고요.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 코너 선반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투톤 컬러로 해가지고 조금 멋스러운 느낌 들고요. 단차가 있어가지고 변 보시는 곳은 건식, 여기 샤워 공간 따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변 보실 때 바닥에 좀 물기 있으면 거슬리잖아요. 네. 그런 거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장 선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욕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 가시죠. 자, 2번 방에 들어왔는데요. 자, 2번 방 아주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오, 사이즈가 네. 엄청 크네요. 가로폭이 2m 60이고요. 세로가 얼마나 되냐면은 3m 60입니다. 오, 사이즈 좋다. 네, 사이즈 넓어가지고 뭐 침대, 책상 앞쪽에다가 장까지 짜시기에 충분한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동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중문 옆에 있는 욕실이랑 2번 방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주방이랑 거실인데요. 이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은 아일랜드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고요. D자형으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아래는 그레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약간 창문 느낌 나지 않아요? 포인트를 하나 줬네요. 그렇죠. 이쪽에다가 그냥 다 생 화이트면은 심심하니까 이렇게 유리로 포인트를 줬고요. 네. 지금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장으로 해가지고 한 칸 되어 있잖아요. 네네. 냉장고가 두 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로 배치하셔도 돼요. 가로 배치. 네. 가로 배치하고 여기는 선반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이신 분들은 그냥 넣으면 되겠죠. 네. 자, 아래에는 밥솥 넣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준비되어 있고 좀 아쉬운 거는 네. 거실이랑 이렇게 환기창 있어가지고 네. 맛통풍 치면 좋을 텐데 거실창이 없어요. 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주방 환기창이 환기창. 없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네요. 네. 자, 반대편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은 일단 뷰가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오. 여기 맞은편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단지의 나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죠. 우선은 되게 네. 조망이 뻥뻥 좀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맞습니다. 앞에 막힘이 없어서 맞아요. 네.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네. 향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동서남북 다 있고 구조가 세 가지로 나뉘니까 꼭 오셔가지고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위에는 LG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네. 하자일까요? 아니요, 전열교환기 자리. 네, 네. 전열교환기 자리. 아무튼 헤드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네. 네, 전열교환기 헤드 자리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위에 우물형 천장에다가 간접 조명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네. 거실폭 3m 70이에요. 아우, 3m 70. 네. 오. 여기 아트월은 나무목 시공해놨고 네네네. 여기 쇼파월이 요거는 코르크 마개 재질 같다. 코르크 마개 재질. 아, 맞아요. 그런 느낌 나게. 와인 뚜껑 알죠? 네. 네, 그 느낌입니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줬다는 거. 네. 네.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요. 네. 여기가 3번 방인데요. 네네.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3번 방의 사이즈는요. 2m 55에 2m 95.
한쪽 면이 네. 상당히 길구나. 맞아요. 그래도 삼방방 치고는 크게 나온 거죠. 거의 3m니까 길이가. 네. 네, 여기도 가구 배치 여유롭게 하실 수 있고 스카이 블루 톤으로 벽지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강화마루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도 네. 나쁘지 않고 역이랑 너무 가깝더라고요. 맞아요. 작전역이랑 아주 가깝죠. 네. 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세탁기 여기다 설치하시고 네. 여기 간단하게 뭐 분리수거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안쪽에는 보일러랑 실외기 자리. 그렇죠. 실외기 둘 수 있게. 자, 제일 작은 3번방 보여드렸고요. 요 공간이 되게 깊어요. 상당히 많이 네, 깊은데 많이 깊어가지고 장을 놓으셔도 되고 네. 냉장고까지도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냉장고를 네. 만약에 나란히 안 두실 거면 이쪽에다 하나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김치냉장고 여기다 두셔도 충분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디피된 것처럼 액자 거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수납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맞아요. 깊어가지고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방 보여드릴게요. 이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딱 보니까 정사각형 구조네요. 그렇네. 네, 한번 재볼까요? 자, 진짜 딱 정사각형이에요. 3m40에 3m40. 네. 지금 여기 옆에 네. 이 책상이 DP가 돼 있어갖고 네. 화면상에 봤을 땐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 그래요? 3m40이면은 네. 사이즈 괜찮죠? 전형적인 스탠다드한 사이즈죠. 그렇죠. 네. 막 크지도 않고 막 작지도 않고 맞아요. 전형적인 딱 안방 사이즈 3m 중반으로 나왔고요. 네. 위에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도 아까 그 거실 방향으로 와이드형으로 쫙 빠져 있어가지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학교랑 네. 딱 보이네. 그렇죠. 네. 자, 나무가 보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네. 안방 욕실은 좀 작습니다. 네, 작고 그래도 작지만 문 닫으면은 샤워하시는 데는 뭐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인 샤워실로 쓰시기보다는 네. 보조 수단으로. 그렇죠. 뭐 변기 이용하시거나 뭐 세면하실 때 그렇죠. 그때만 딱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인 뭐 장이랑 거울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입니다. 작전동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좋은 꿀매물이 나왔거든요. 네. 작전동에는 진짜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여기 현장 딱 하나뿐입니다. 계양구에 현장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 계양구에서도 작전동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매물이고요. 작전동에서도 어디냐면은 작전역에서 한 800m 정도 거리가 돼요. 네. 도보로 10분 정도 예상이 되고요. 걸음이 느린 뭐 여성분이나 아이들 도보 한 12분, 13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홈플러스 있고 그리고 홈플러스 뒤에 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뭐 자녀 있으신 분들 통학하기 괜찮습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서울 나가시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분양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분양가는 3억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조금씩 층수마다 향별로 차이는 있는데 막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거의 3억 중반에서 뭐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하마TV 매물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